보여준다는 건 앞으로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이 할 때는 되게 네.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선수들은 꼭 시간이 촉박하고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 시도에 뭐 많은 최선을 네. 안 한다라는 건 조금 네. 프로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고요. 그렇죠. 마지막 시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. 앞으로 더 어린 친구들이 할 때 이제는 더 멋지게끔 네. 그 선수들도 발전할 수 있고요. 본인 스스로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그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세 번째 과제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. 222번 사솔 선수입니다. 네, 첫 번째 시도 경기 진행 중입니다. 네, 사솔 선수 이번 과제를 어떻게 또 돌파를 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아직까지 완등자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네, 사솔 선수가 완등을 해야겠죠. 네, 사솔 선수가 이제 네. 살려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연두색 홀드에 지금 두 발을 안착한 상태로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할지 사솔 선수도 지금 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사솔 선수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네. 오른쪽 무릎을 많이 못 옮긴 상태에서 역시 진행을 하니까 추락을 할 수밖에 없네요. 네. 네, 원인을 찾아야겠죠. 네, 이제 두 번째 시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과연 알아냈을지. 네, 오른손 연두색 홀드 진행. 다음 오른손으로 다시 보너스 홀드까지 네, 진출한 상황. 연두색 홀드가 참 문제입니다. 네, 사조 선수. 지금 무릎을 넘기는 거를 발이 지금 발 전체적인 면을 딛는 게 아니라 네. 발 앞으로만 딛고 있어서 네. 조금 더 무릎이 넘어가기에는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. 네.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겨서 발 전체적으로 발바닥으로 딛어주면 무릎이 주저앉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네. 지금 그 부분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조 선수 여전히 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좋습니다. 지금. 네, 오른발 다시 네. 네, 지금 다리 위치를 좀 변경했는데 그대로 또 추락으로 이어지네요. 답답할 거예요. 네. 지금 두 번째 시도까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. 마지막 시도 집중해서 네. 해야 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인데요. 네, 사솔 선수. 자,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해야 합니다. 이 루트 살려내야 됩니다. 네, 살려주세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오른 손으로 보너스 홀드. 네. 지금 제 손에 다 땀이 나고 있습니다. 지금. 네. 지금 생명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. 사솔 선수. 이번에는 감을 잡았을지. 네, 오른발을. 네, 무릎을 조금 더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. 사조 선수 세 번째 과제에서는 완등하지 못하고 경기 마무리합니다.